자, 옆에 친구들이랑 안녕하세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와, 친구들끼리 존댓말 쓰네. 와, 대박. 다시 한번 친구야 안녕. 시작. 친구야 안녕. 자, 토닥토닥 해주면서 잘 나왔어요. 시작. 잘 나왔어요. 자, 한 번 더.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시작.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 번 우리 오늘 예수님 만납시다. 시작. 오늘 예수님 만납시다. 어이구, 역시 훌륭해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나는야 주의 어린이 맞습니까? 주의 어린이 맞아요?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목소리로 찬양할 거예요. 나는 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 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 야 주의 다시 한번 나는 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아멘. 나는 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해 볼게요. 나는 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 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 야 주의 어린이 하나님 경호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까? 아멘. 주의 어린이가 됩시다. 우리 이 시간은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해 볼 텐데요. 우리 예수님만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니까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이제부터 나는 곁에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어요. 이제부터 나는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승리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이제부터 나는 선택했어요.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어요. 이제부터 나는 결심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정성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거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6학년 남자친구들이 율동을 저렇게 잘하는 줄 몰랐는데 박수 한번 해주세요. 와, 하나님이 기뻐하시,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시간에는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 하나님 곁에 있고 싶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하나님 곁에서 살고 싶어요.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하나님께 사랑한다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의 품에 꼭 안길 때 하나님 나 때문에 기뻐하시죠. 하나님 나 때문에 행복하시죠. 늘 언제나 하나님 품에 안겨요. 늘 가까이 하나님 곁에 있어요. 늘 언제나 하나님 품에 안겨요. 늘 가까이 하나님 곁에 있어요. 다시 한 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하나님께 사랑한다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의 품에 꼭 안길 때 하나님 나 때문에 기뻐하시죠. 하나님 나 때문에 행복하시죠. 언제나 하나님 품에 안겨요. 늘 가까이 하나님 곁에 있어요. 늘 언제나 하나님 품에 안겨요. 늘 가까이 하나님 곁에 늘 언제나 하나님 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합시다. 늘 가까이 하나님 곁에 있어요. 늘 언제나 하나님 품에 안겨요. 늘 가까이 하나님 곁에 있어요. 이 찬양하러 부를 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도 그 하나님 품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팔을 벌려서 얘야 이리 와 라고 말씀하시는데 난 갈래요 라고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나도 사랑해요 하면서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이 시간 가운데에도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해요.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신데 하나님 무시하고 예수님 무시하고 버티고 가만히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감사함을 누리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정말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6월 둘째 주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정성껏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성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준서 어린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고백하니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모든 순서를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간구 시간입니다. 우리 총무님 나오셔서 간구해 주실 때 잘 듣고 아, 새 친구 지금요? 새 친구 6학년 1반에 있습니다. 김우연, 이상민 친구 나와주세요. 박하선 친구가 전도했습니다. 예, 예 나오세요. 아직 저기도 유광 그리고 여기 안현실 선생 반도 있다고 그랬죠? 등반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와주세요. 예. 다 나오면은 예. 예. 등반이에요. 여기. 오늘 친구들이 참 많네요. 등반한 친구, 새신자 친구, 우리 친구들 아주 열렬히 환영해 주겠습니다. 우리 먼저 여기 친구 이름 소개, 학교랑 자기 이름 얘기해 보세요. 제 이름은 최건우입니다. 학교는 인천 서구 해든초등학교입니다. 아, 예, 다 크게 박수 쳐 주세요. 예, 환영합니다. 예. 또 새신자 친구. 예, 새신자 친구 먼저 다 할까요? 예, 새신자예요? 새신자 아니에요? 등반이에요? 네. 이름이 누구예요? 김우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여기 친구. 저도 등반입니다. 아, 여기 친구도? 원래 다녀온 등반인가요? 예, 아니요? 얘네 대학 전도였는데. 아유, 훌륭한 친구들 다 박수 크게 쳐줍시다. 예, 아유, 좋은 친구들이네요. 자, 여기 친구들. 등반. 네. 네. 자기 이름 얘기하세요. 김채윤이에요. 아, 김채윤. 반갑습니다. 네. 박수 크게 쳐주세요. 여기 친구도. 아니, 축하해주러 왔어. 축하해주러. 아, 축하해주러. 예, 네, 여기는요? 다 축하해주러. 다 축하해. 아, 어머, 멋있는 반이다, 정말. 아. 자, 우리 다 같이 크게 환영합시다.
속에서는 지금 잔치가 벌어졌을 거예요. 우리 자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박수 크게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총무님 나오셔서 강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3년 초등부 표현은 예수님처럼 복음의 증인답게입니다. 초등부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도착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어린이가 됩시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한 주의사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필사 본문은 에스라 1장 3절입니다. 강서교회 교회학교 유튜브 채널에 매주 오후에 초등부 예배가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주보 시상이 있습니다. 주보를 열심히 모아주시는 친구들에게는 연말에 시상이 있으니까 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2일에 달란트 시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들 상반기 동안 열심히 모았던 달란트 그때 마음껏 즐기시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25일에는 초등부 성경 퀴즈가 있습니다. 범위는 열왕기상 19장에서 느헤미야까지입니다.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만 받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드립시다. 하나님께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예수님 앞에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정결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생각난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자유롭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5월 달에
가족 행사로 여러 가지 일정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했던 적이 또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예배드리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열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릴 손길 손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시간 아가페 찬양대에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자라게 해요. 이 찬양이 끝난 후에 우리 이영근 목사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표 한번 비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복음의 증인 담게. 하나, 구원의 둘, 셋, 모이기를 힘쓰는 초등부. 넷, 오, 다섯, 이런 초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도한 친구들도 많고 등번한 친구들도 많고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 시간에는 첸트 오늘 처음 배우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첸트. 히즈 슈바이블 첸트. 하나님 말씀 자. 날 향한 사랑 자. 신나게 외워볼까 자.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너무 이쁜 것 같아 하는 게 그리고 자 한번 일어나서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세요. 하나 둘 셋. 야 오늘 다 일어나나 오늘 다 일어나서 하나 하나님 기뻐하시게 다 일어나서 하나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즈 슈바 이블 첸 투 하나님 말씀 자. 날 향한 사랑 자. 신나게 외워볼까 오늘 외울 말씀은 1, 2, 3, 4 10편 33편 1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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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조금 더 쉽게 보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너무 잘해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 해왔다 박수 우리 시탈란트 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챈트도 이쁘게 하고 너무너무 이쁜데 자 한번 우리 말씀 제목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 야 예루살렘으로 유다 백성이 돌아왔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한번 낼게요 자 첫 번째 너무 쉬운 문제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느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까요 하나 둘 셋 야, 아주 난리가 났구나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주먹만 일어나 보세요 주먹만 일어나 봐 야 주먹만 오케이 선생님도 하시는 거예요 자 가위바위보 혼자 남았네 오케이 혼자 남았어요 정답이 뭐예요 바벨론 정답입니다 야 옥수한테 오세요 이따가 자 두 번째도 쉽다
왕의 조서에 도장이 쾅 찍힌 줄 알고도 다니엘이 했던 행동은 무엇일까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여자애들아 너네도 한번 해봐. 자신감 있게 들어. 할 수 있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차영대 잘해. 자, 일어나 보세요. 보자기 일어서. 너희들 일어서 빨리 해요. 일어서. 일어서. 자, 한번 해볼게요.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야, 혼자 남았어? 혼자 남았어? 야, 정답이 뭐예요? 그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하나님이 만든 나라를 향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만든 나라를 향해서. 맞아요. 예루살렘 맞으니까 기도를 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다시 한 번만. 그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그 하나님이 하루에 세 번 기도를 했어요. 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세 번 어떤 기도를 했어?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와,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따 오세요. 자, 마지막 문제. 지난 시간의 말씀을 듣고서 나는 한 주간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자, 하나 둘 셋. 이건 왜 자신이 없어 드는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바꾸지 마. 안 돼. 내려. 내려. 가위바위보. 일어나 봐. 주먹 일어나 봐. 야, 남았네. 자, 가위바위보. 자, 둘이서 가위바위보. 재민이는 졌잖아. 그지? 어. 가위바위보. 오호, 오래간만에. 에? 자, 한번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먹을 때랑 점심 먹을 때랑 저녁 먹을 때랑 잘 때랑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박수! 그래요. 이게 기도하는 게 밥 먹을 때 당당하게 기도하는 거 그리고 잘 때 기도하는 거 진짜 진짜 중요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좋습니다. 우리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 우리 잘 아는 거잖아요. 나라가 두 쪽이 났어요. 무슨 나라로 나눠졌다 그랬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다 그랬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어요. 누구한테 멸망당했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그로부터 한 몇 년 정도 지났을까? 140년, 15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남유다가 멸망했는데 누구한테 망했다고? 바벨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어. 근데 봐봐요. 아수르는 잡아가기는 했는데 막 사람들을 섞어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살게 했고 이 바벨론은 다 잡아가 버렸어. 다 잡아다가 자기 나라로 끌고 가서 이제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그때에 끌려갔던 사람이 첫 번째로 끌려갔던 사람이 지난 시간에 누구였을까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다니엘. 1차 공격 605년에 끌려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끌려가가지고 첫 번째 공격받고 두 번째 공격받고 세 번째 공격받았을 때는 결국에는 유다가 멸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랬는데 참 신기한 일이 있는데 뭐냐면 이 원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100년도 못 갔어. 와, 그렇게 힘센 나라가 누구한테 멸망했냐면은 누구한테? 페르시아. 여러분들 스파르타 알죠? 스파르타. 그 적군 페르시아. 거기로 나왔는데 페르시아는 여기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해요. 바사. 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 한번 따라볼게요. 고레스. 고레스. 이거 들어본 적 있지 않아? 들어본 적 있죠? 목사님 언젠가 고레스를 한번 얘기를 했었어. 언제 얘기했을까? 이사야 때에 얘기를 했어. 이사야 때. 고레스가 나올 거라고. 근데 이 고레스라는 왕이요.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이 고레스 왕이 조서의 도장을 쾅 찍어가지고 반포를 모든 백성들에게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야, 이방의 왕인데 이렇게 얘기했어. 너희들 이 유다 백성들은 다시 어디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너희들 뭘 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해라. 다시 한번 뭐를 건축하라고? 성전을.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이거 누가 도와주신 거야? 이거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역사. 다음 넘겨주세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냐면 예전에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이사야에서 기름 부은 종 고레스가 나타나서 뭔가 일을 일으킬 것인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거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대단하신 것 같아.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 고레스가 야 너네 가. 자 어서 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경배해. 너희가 가는 길을 아, 안전하게 내가 지켜주기도 하고 너희가 가서 성전 짓는 데 필요한 거 아, 내가 지원해줄게. 지원! 야 이런 이방의 왕이 있단 말이야. 확실히 하나님이 쓰시는 왕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몇 번에 걸쳐서 이 포로들이 귀환을 하냐 하면 몇 번에 걸쳐서? 다 보여주고 물어보는 클래스. 자, 첫 번째는 스룹바벨, 두 번째는 누구? 에스라. 야 이거 다 알고 있어. 세 번째는 누구? 느헤미야. 그래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세 번에 걸쳐서 돌아왔는데 이 사람 가고 그 다음 달에 또 가고 이 사람 가고 그 다음 달에 또 가고 한 게 아니라 이 사이의 간격이 60년, 70년 이래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에 걸려서 돌아온 거야. 그러고 나서 다음 넘겨주세요. 근데 이 사람들보다 선발대로 간 사람이 있어. 선발대. 이 사람이 누굴까요? 뭐 한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뭐라고요? 살아있는 사람. 지금은 돌아가셨어. 근데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전을 침략을 딱 했잖아. 들어와 쳐들어왔잖아. 거기에서 훔쳐갔는데 뭘 훔쳐갔을까요? 낙타? 성전에 뭘 훔쳐갔어? 금그릇, 은그릇, 이런 놋그릇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온 거. 제사 드릴 때 쓰는 용품을 다 훔쳐가 버렸어. 그랬는데 이 용품들을 누가 가지고 돌아왔어요?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와가지고 이거를 다시 돌려놓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아, 진짜 기가 막힌 일을 한 거지.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랬는데 첫 번째로는 누가 귀환했다고요? 스룹바벨. 이 사람은 뭐를 했냐 하면은 뭐를 했어요? 숨을 쉬었어요. 맞아요. 숨을 쉬었어요. 이 사람은 숨을 길렀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이 평범한 일 말고 뭐를 했냐면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첫 번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랑 성전은 어떻게 돼 있다 그랬어요? 황폐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뭘 해야겠어요?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넘겨주세요. 이 스룹바벨이 뭐를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지읍시다. 그래서 무너진 데에다가 기초공사를 싹 하고 성전을 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뚝딱. 옛날에 솔로몬 성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열심히 성전을 짓자. 뚝딱 만드는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옆에서 다음 넘겨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그랬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사람들을 섞어버렸다 그랬죠? 북이스라엘에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 성전 짓는 거 좀 좋아 보인다. 야 우리도 좀 껴가지고 성전 좀 같이 짓자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스룹바벨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너네도 와서 같이 좀 도와 이랬을까? 아니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완전 잘못된 마음으로 성전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얘들아 그러면 안 돼. 너희는 지금 참여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성격이 좋아 보여요 아니면 나빠 보여요? 딱 봐도 얘네는 나빠 보여. 아주 수염이 간사하게 났어 벌써. 난 게 아주 그냥 표정도 안 좋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페르시아 왕한테 가서 일러 어떻게 일러냐면은 야, 이 아무래도 스룹바벨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막 뭐 짓는데요. 여기 짓는 거 이거 성벽 요새를 지어가지고 이거 전쟁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빨리 멈춰주세요 라고 일렀어. 그랬더니 진짜 야 잠깐만 이거 뭐 짓는 거야. 잠깐 스톱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 공사가 중단이 됐어. 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성전이 지어지는 게 중단돼? 아, 큰일 났어. 근데 다음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냐면은 우리 성경책 뒤에 보면은 학계, 스가랴, 말라기 나오죠? 그 중에서 학계랑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 성전 짓는 걸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집 먼저 지어놓고 성전 짓는 게 어딨어요? 여러분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은 성전 저렇게 짓다가 만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 그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지 라고 했고 왕이 스톱 했던 것도 다시 어떻게 됐어? 아 그거 성벽 아니야. 다시 어떻게? 시작 해가지고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뚝딱 지어지게 됐어.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가지고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뭔 성전이라고 불러요? 스룹바벨. 그럼 1성전은 뭔데? 솔로몬이 지었던 커다란 성전. 근데 스룹바벨 성전은 어때 보여? 조금 작아 보이지. 왜냐? 나라에 힘도 없고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지었다는 게 요 정도였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막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는군요. 이러면서 막 눈물을 흘렸단 말이야.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포로기한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스라. 여러분들 이 사람 착해 보여요? 안 착해 보여요? 아 착해 보여. 그리고 특징이 있어. 할아버지가 이야 여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 안경 같은 걸 쓰고 있죠. 그 시대에는 안경은 없었겠지만 이렇게 캐릭터로 표현을 했어요. 자 근데 딱 보면은 이 사람은 뭐를 잘할 것 같아? 농구를 잘할 것 같아요? 아니죠? 공부를 잘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서기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플러스 뭐예요? 제사장.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모세형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야. 야 한참 후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부도 하나님 말씀 공부도 많이 했고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 이 사람이 다시 한 6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다음 넘겨주세요. 그런데 포로귀환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는 안 해줬지만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되냐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가 사막이야. 이렇게 못 가. 이렇게 못 간다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위로 이렇게 살 수 있는 땅으로 물 먹으면서 가야 되잖아. 그치? 여기는 사막이라서 갈 수가 없어. 위로 돌아. 야, 이제 한참 전에 비행기가 어디 있어. 왜 그래? 자, 그런데 이렇게 위로 가야 되는데 1500km야. 1500km. 사람이 걸어서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60년은 너무 했고 얼마나 걸리냐면은 목사님 손가락 보세요. 얼마 걸려? 3달 반 걸려서 도착했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3달하고 반 걸려서 딱 도착을 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 여기에 봐봐. 여기 이렇게 가다가 옛날에는 경찰관들이 많았겠어 적었겠어? 경찰관들이 조금밖에 없잖아. 그리고 강도가 많겠어 적겠어? 많어.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짐들도 싸야 되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가져가야 되는데 보물들도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1500km 세 달 반 동안 강도를 한 번도 안 만날 확률이 있을까? 그게 쉽지 않거든. 그래가지고 이 에스라가 어떻게 하냐면 걱정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기는 가는데 걱정이 돼. 그래서 이 에스라가 어떻게 해요? 강에다가 사람을 싹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밥 안 먹고 기도해요. 이거를 우린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금식. 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금식 기도를 하는 거야. 금식 기도를 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이 길을 지켜주셨을까요? 안 지켜주셨을까요? 에스라 정도면요 페르시아한테 군대를 동원해서 지켜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가기 좀 무서운데 군대 좀 빌려주세요라고 하기가 창피한 거야. 그런데 걱정은 돼. 그러니까 에스라가 뭐부터 한 거야? 기도부터 한 거야. 기도부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기도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한 거야. 같이. 그래서 다음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무사히 도착을 했는데 여기에 미리 와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 다른 나라 사람이랑 결혼하고 우상을 섬기고 막 그러고 있는 거야. 또 그러고 있는 거야. 또 잘못한 거잖아. 그러면은 다른 나라 사람이랑 막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 에스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촥 펴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면서 백성들한테 절절절절절절절 읽어주는데 백성들이 아 뭐라는 거야 귀찮아 듣기 싫어 이랬을까? 네. 아니야. 어떻게 했냐면은 만약에 말씀을 딱 전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면서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야 사람들이. 야 저게 하나님 말씀이. 근데 듣는데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때? 눈물이 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고 나서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겠어요? 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한번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갈 믿음과 용기가 있나요? 여러분들 목사님 거리가 얼마나 된다 그랬지? 1500km.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얘들아 부산에 한번 걸어갔다 와봐라 그러면 여러분들 갈 수 있겠어요? 아 부산은 좀 멀다. 저기 대전만 걸어갔다 와라 그러면 갈 수 있겠어요? 아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예, 비행 걸어서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옛날 사람들은 자기가 소도 가지고 있고 양도 가지고 있고 염소도 가지고 있잖아. 근데 얘네들이 1500km를 걸어서 갈 수 있겠어요? 사막을 건너서 갈 수 있겠어요? 못 가. 걔네 다 두고 가야 돼. 내가 두고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은 두고 가야 돼. 내가 거기서 살던 집 두고 가야 돼. 내가 거기서 만났던 친구들 두고 가야 돼. 많은 사람들 두고 가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로 돌아간 사람이 많을까요? 그 거기에서 살겠다고 남은 사람이 많을까? 남은 사람이 많아. 안 간다는 거야 나는. 안 간다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그냥 바벨론의 우상, 페르시아의 우상 계속 섬기면서 사는 거야. 근데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께 용기를 내서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진짜로? 너무 감사해. 여러분들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면 안 돼. 다시 돌아가겠다고 해야지.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돌아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도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들 예배식 쉿! 왜 이렇게 시끄러워 오늘? 쉿.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거기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너무너무 잘 나왔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와있는 거예요. 다른 거 할 수 있지만 놀고 싶은 거 있지만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선택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두 번째 시작.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 군사를 먼저 빌려달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부터 했어. 다시 에스라가 군사를 먼저 빌려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금식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금식 기도했더니 1500km 동안 강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안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만약에 공부를 해. 만약에 진짜 공부를 해. 그럼 여러분들은 뭐부터 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야? 아 기도하고 진짜로 기도하고 공부해봐요. 어떻게 되나?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시험을 봐야 돼요. 태권도 품질을 따야 돼요.
그 뭐를 하는 거야? 그 앞에 먼저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거예요. 기도부터 한다며 떠들지 말고 우리 시간 기도할 건데 여러분들 만약에 진짜 한번 생각해봐요. 목사님도 생각해보거든요. 야, 내가 진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인데 거기에서 이제 자리 잡고 친구들도 있고 내가 살 집도 있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나 같으면 돌아갔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여러분들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만큼은 여러분들 지켜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야 돼요. 그게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게 1500km 걸어 다니는 것보다는 쉽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들아 예배 자리에 나와라. 페르시아에 머무르지 말고 예배 자리에 나와라. 그리고 먼저 무엇을 할 때나 기도부터 해라. 공부를 할 때에도 시험을 볼 때에도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기도부터 먼저 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돌아갔을까요? 내가 거기에 좋은 것들이 많은데 페르시아에 좋은 것들이 많은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돌아갔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이 있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나요? 하나님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때에 기도 먼저 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시험 볼 때나 잠잘 때나 밥 먹을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학교를 갈 때나 학원을 갈 때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과감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 좋은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주일만큼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귀한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 무엇을 할 때나 학원을 갈 때나 학교를 갈 때나 시험을 볼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일어날 때나 하나님께 늘 기도할 수 있는 기도부터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과감하게 예배당 가운데에 몸을 옮기고 우리의 마음을 옮기며 또한 무엇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